마실러 가십니까? 운동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아유, 100세 인생 아닙니까? 늙어서 벽에 똥칠 안 하고 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새 천국에 오르실 분이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우리 조사도님이 원래 운동 좋아했죠. 이거 우리 영부님이 옛날 생각나시나 보네. 과거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해야죠. 그럼 이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서울에서 온 식구들은 왜 신경 쓰는 겁니까? 새 하늘님에 계시니까요. 그 우리끼리 내 솔직히 깝시다. 이거 아시게? 이거. 구선원 경영에 대해선 제가 모두 조사도님께 일임했죠. 그렇죠.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선 제게 일임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상미양은 우리를 구원의 배에 오르게 해줄 가장 순결한 처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세요. 조사도님. 처녀. 될지어다. 저기요, 아저씨. 왔냐? 아저씨, 지금 일부러 제 전화 피하시는 겁니까? 아니, 누가 우리 군수님 아들 전화를 피했다고 그래. 통찰이 왜 된 겁니까? 몇 번을 말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제가 그날 목격자라고요. 제 진술 왜 안 되는 겁니까? 너 석동철하고 친구라며?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네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석동철과 특별한 관계라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야. 이해가 되냐? 동철이가 힘 있는 집 아들이었어도 이랬을 겁니까?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네 친구 빨리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을 어른들한테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네 친구 돕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진짜 해결이 납니까? 주사까지 없는 새끼. 씨.